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촉구하는 브리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발 첫 공개 사면 요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일개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지난 29일 삼성전자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충격과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기업을 두고 위기를 운운하며 사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삼성 이재용 사면 광고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묻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